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저희가 캐스팅을 이런 시장을 예상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섭외를 해서 정말 어렵게 모신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그분이 반도체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잖아요. 하나금융 투자에 반도체 담당하시는 김경미 수석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이 오늘 폭락했는데 삼성전자가 플러스 난 날 모시게 됐네요, 결국. 아, 저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네. 오늘 출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얄궂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거는 두 분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인터뷰로 저희가 커버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 김 의원께는 반도체 업황하고 관련된 질문만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다면서요? DRAM 쪽에? 네, 지금 메모리 쪽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안 좋냐 좋냐는 주로 제품 가격으로 확인은 하는데요. 예. 그 DRAM 그 계약 가격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예.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메모리도 두 개로 나누잖아요. DRAM이 네. 있고 NAND가 있는데 네. 두 개 다 약합니까? 예, 두 개 다 상반기까지는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지금 약세로 진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그 랜드 쪽 계약 가격도 역시 7월 달에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언택의 전생 시대 그래가지고 미국의 판 기업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서버 증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증설은 계속될 거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벌써 7월부터 약세라면 올해 반도체 업황은 일단 끝난 건가? 뭐 그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메모리만 보면 상반기까지만 좋았던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하반기까지 좋은 것이 연결 안 되는 이유는 예. 그 이제 DRAM이나 아니면 NAND 플래시를 사가는 고객사들이 재고 축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재고 축적된 보유량이 저희가 이제 몇 주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예. 8주?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소진되려면 2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다 소진이 돼야만 그 수요처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와서 그 DRAM이나 NAND 재고를 축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그때까지는 예. 제품 가격이 계속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반도체 업황의 특수라고 할까요? 특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게 미국에서 물론 이제 9월 달까지 유예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약 그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웨이 쪽에서 미리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를 해서 재고 축적을 하기 때문에 특수가 벌어진다. 그게 올해 상반기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상황도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면? 네, 사실 그 저희가 선침해라고 하는 걸 보통 풀 인 디맨드라고 많이 하는데요. 예. 이 제재 조치가 처음 발동된 게 작년 5월이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화웨이의 선침해가 굉장히 많았었고 예. 예,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강도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주말에 미국에서 화웨이 관련된 행정명령이 좀 더 강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화웨이가 가져가는 반도체, 그러니까 화웨이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중에서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있었고 이번에 더욱 강화된 제재 조치는 그 원문을 보면 commercially available한 반도체까지 다 확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commercially available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된 예, 아키텍처가 좀 더 단순하거나 예, 아니면 기능이 좀 더 단순하거나 네. 예, 그런 반도체에도 적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 뭐 투자 심리라던가 아니면 네. 전망산업 수요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에 굉장히 좋은 뉴스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네. IBM에서 제가 사실 이게 IT에는 별로 크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네.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굉장히 첨단 EUV 공정을 쓰는 거라고 하니까 뭐 네. 그런 게 이제 제 잔상에 남아 있는데 네. 파운드리 쪽에 오더를 준다. 네. 이게 이제 양사간의 합의가 돼서 이제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장이 폭락하지 않았으면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물론 소폭 올라서 이런 크게 내리는 장에 돋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뉴스 플로우입니까, 그게? 저도 굉장히 의미가 큰 뉴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이루는 요소 중에 PER, 그러니까 예. PER 밸류에이션의 긍정적인 그런 뉴스입니다. 예. 이제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 IBM이 주문을 하려고 하는 그 반도체가 삼성전자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예.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7나노 공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후보사가 네 개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지금 두 개 회사가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인텔인가요? 아, 예. 하나는 인텔이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아, 3위 업체? 네,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3위 업체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두 개 회사는 지금 포기를 했고 예. 나머지 딱 두 개 회사가 남았는데 그게 FMC, 저 TSMC와 네. 삼성전자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항상 반도체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회사들의 후보군이 점점점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놀이터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점점점 명수가 줄면 아. 남아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램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디램도 네. 옛날 옛적에는 플레이어가 20개였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빅3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비메모리 쪽도 그 7나노가 가장 어려운데 여기에 원래 4파전이었다가 지금 예. 이제 이게 2파전까지 아. 네, 그렇구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2파전이 네. 1위와 2위인데 네. 1위는 한 50% 이상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2위는 한 십몇 퍼센트 하고 있으니까 네, 점유율 기준으로는 그렇죠. 두 개만 남았을 때 만약에 플레이어가 두 개로 축소되면 네. 이게 80대 20으로 될 가능성보다는 네. 이 2위의 18%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15%에서 18%입니다. 이게 네. 점프업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기술력이 아직도 그 이런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는 게 우리 김 의원 보시기에 많이 벌어져 있나요? 보통 1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1년이냐 2년이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 해당 기술로 정말 양산이 시작됐느냐라는 예. 것이고요. TSMC 같은 경우 그러면 7나노미터 매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산에 가까워진 시기가 그로부터 1년 뒤인 예. 2019년 하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양산 시기에 따라서 기술 격차가 몇 년이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가끔 뭐 중국에서 디램을 생산한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기술 격차 얘기할 때 5년이다 10년이다 얘기하는 것도 아. 대부분 언제부터 양산할 수 있느냐. 아, 그렇군요. 네, 그거를 저희가 예상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냥 거예요. 쟤네들 하는 걸 보니까 한 5년 차이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그 격차가 몇 년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 격차를 얘기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와 네. FMC, TSMC는 선발이고 약간 후발이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양산 시기로 양산 따지면 시기로만 예,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있겠죠. 말씀하신 그 1년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1년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전부터도 그냥 1년 정도였습니까? 예전에는 좀 더 그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7나노 전해가 이제 16나노랑 14나노의 그런 경쟁이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선발 업체하고 후발 업체는 정말 기술 격차가 크면 5년, 10년 네.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좁혀지면 저희가 2년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1년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과거 대비 많이 그 갭이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D램 쪽에 이제 그 치킨 게임을 열심히 했잖아요. 네. 2000년대 뭐 중반부터 네. 금융위기 때까지도 계속해서 네. 살아남은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가 남아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중국에서 새로 시장 진입하려는 네. 그런 판세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플레이어 주된 플레이어가 네 다섯 개에서 두 개로 줄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네, 네. SMIC라든지 이런 중국 업체들은
생각 안 해도 됩니까? 기술 격차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7나노 전에 14나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SMIC가 지금 14나노 양산을 하긴 하거든요. 예. 네,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냐? 혹시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되게 적거든요. 그 14나노의 네. 네, 매출 비중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이 한 번. 네. 한 5%? 아, 2%도 안 돼요. 아, 제가 2%로 할까 하다가 그렇게 네, 해야 이게 진행이 살아서 네, 네, 네. 아 진짜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이제 TSMC가 14나노, 16나노 한제가 언제냐? 거의 4년 전, 5년 전이에요. 아, 그럼 기술력 격차 5년 이상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봐야죠. 특히 매출 비중을 보면 아직 예. 이제 1점 몇 퍼센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반도체 그 육성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네. 1분기까지는 SMIC가 14나노미터 매출 비중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2분기서부터는 발표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14나노랑 그 전공정이 28나노거든요. 예. 이걸 합쳐서 그렇구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14나노 매출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이제 네. 그런 시점이 되면 아마 그때서야 우리는 14나노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다라고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과거의 매출 비중 봤을 때는 최소한 이제 1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램보다도 파운드리 쪽에 어떤 메이저가 되는 그러니까 뭐 1위부터 3위까지 추려지는 그 진입 장벽이 어쩌면 더 큰 시장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파운드리를 잘하려면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네. 예, 그리고 정부의 육성 정책도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이쪽에서 점유율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삼박자가 네. 맞는 상황입니까? 2030 플랜이라는 게? 그렇죠. 원래 그 그림에 맞는 회사는 사실은 TSMC였었고요. 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작년서부터 그 그림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력. 네. 그 4파전에서 2파전까지 왔으니까. 정부의 지원. 네, 그렇죠. 이것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뉴스플로우가 있었던 IBM의 오더 있잖아요. 네. 이거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IBM 뭐. 우리 그냥 생각에는 또 여러분들 생각 요즘 누가 IBM PC 쓰나 뭐 이런 생각도 IBM 모바일 뭐 없는데 네. 근데 실적은 어떤 거예요? 그 실적 기여도는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워낙 메모리 쪽 실적 기여도가 커서 그렇고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보통 분기에 지금 반도체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5조 원을 좀 넘거든요. 예. 근데 5조 원의 대부분이 다 메모리 실적이고요. 예. 그 중에 몇 천억 정도가 비메모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몇 천억 정도의 IBM 오더가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예.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요. 예. 삼성전자 전체를 보면은 현재 이익단에서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죠. 그 네. 업계 내에서 파운드리를 네. 주문을 줘야 되는 많은 업계 내에서 IBM이 삼성 줬어? 그렇죠. 이런 무형의 어떤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삼성전자랑 TSMC 많이 비교하는 게 PER, 퍼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TSMC가 23배 정도 받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기준으로 13배 정도 받거든요.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저희가 5G 시절인데 예. 4G 시절에 TSMC가 몇 배였냐? 17배 정도 됐어요. 근데 TSMC도 이게 4G에서 5G로 네. 가니까 17배에서 23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그러면 옛날 옛적에 몇 배였냐? 되게 오랫동안 10배였어요. 네. 정확히는 10.3배였거든요. 예. 그래서 10배에서 지금 13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 고객사들이 하나 둘 삼성전자 쪽으로 점점 더 오고 있으니까 네. 이런 성향들이 뭔가 TSMC와의 그 밸류에이션 격차, 그러니까 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통상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매출을 할 때까지는 이익단이 이렇게 많이 앉는다. 근데 네. 어느 선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익도 무지하게 느는 그 영업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메모리 쪽은 이미 뭐 규모의 경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만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네. 비메모리 쪽은 뭐 지금 15% 마켓 셰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억 안 남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분기에 지금 7조 정도 버는 회사인데 7, 8조. 네. 그러면 네, 네. 김 위원님이 보시기에 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영업 레버리지가 과감하게 나오는 국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다고 보세요? 일단 케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생산 능력, 저희가 보통 커패서틴데 다 줄여서 케파 하잖아요. 예. 케파가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전체 커패서티를 저희가 500K라고 치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서 몇 K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럼 500K가 1000K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보통 TSMC가 엄청 빨리 증설하는 게 1년에 50K 증설하거든요. 네. 그래서 500K가, 어나더 500K가 붙어서 1000이 되려면 일단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정도? 10년. 네. 근데 다만, 10년이면 언제 기다려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대신에 다른 회사들은 그 10년 동안 그렇게 따라오기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네,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기술이, 예. 네, 기술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따라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도 역시 지금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가 14나노 매출 비중이 2%가 안 되니까, 그 회사에서 7나노를 하고, 그게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할 때 두 배는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15% 마켓이니까, 네. 두 배를 하면 시장이 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30% 하는 거죠. 예, TSMC가 증설을 안 한다는,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파운드리 시장이 그렇게 뭐 갑자기 두 배가 되고 그런 시장은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열심히 하면 한 10년 안에 마켓 시어 기준으로 30%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TSMC가 이제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라고 예. 예, 현상 유지만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예. 예, 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걸릴 거다.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는 TSMC인데 네. 지금 51%가 그렇더라고요. 네, 2분기 맞아요. 기준으로 보니까. 네, 네. 10년 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속 50%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 거예요? 예, 다만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되게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신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걸 또 하고 예. 있었고요. 네. IBM도. IBM도 공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다 옛날 얘기인데. 예. 그 미국의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 쓰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한글로 해석해보면 약간 요즘 시대에 폴리티컬리 코렉트하지 않지만 모름지기 사나이는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예, 미국에서도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한 회사들이 많았는데 예. 이게 시설 투자 부담이 크니까 예. 예, 자꾸 결국에는 시설 투자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갑자기 아랍어를 잘하고 싶은데 학원 같은 한 달 뭐 수강료가 10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리스크 테이킹을 계속 하면서 시설 투자했던 회사는 TSMC였고 네. 미국의 회사들은 파운드리를 많이 이제 외부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IBM도 지금 반도체 설계는 하지만 공장은 없고요. 예. AMD도 공장이 없고요. 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흔히 잘 나가는 회사들,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공장 이제 거의 없고 예. R&D 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들의 위상이 이제 그 10년 동안 많이 약화가 됐고, 거기 이제 공장들의 장비들이 다 이제 뭔가 해외로 중고 장비로 매각이 되거나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네. 상장 기업 중에 그런 장비, 중고 장비 유통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아, 네. 네, 그 회사 제가 대표이사님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네. 주기가 빨리빨리 바뀌면 네. 장비도 그러니까 보통 중고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의 핵심 네. 장소, 로케이션, 리전 이게 갑자기 확 바뀔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미국에 원래 공장이 많았는데 네. 이게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떤 장비들이 어떤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뭐랄까 움직일 때, 이제 그럴 때 그런 중고 장비 트레이딩하는 회사의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도체 하면 D램을 생각하시고, 그죠? 예, 물론 이제 메모리 권역의 D램을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1, 2위를 하는 회사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른바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일본 회사, 대만 회사, 독일 회사 다 망하고 미국 회사 포함해서 세 회사가 남아있는 그것만 기억하시니까.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른바 치킨 게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대충 이강 체제가 굳어지는 권역으로 들어왔다는 건 삼성전자 미래, 파운드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경쟁자가 많았는데 점점 없어졌고 제가 아까 4파전에서 2파전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4파전에서 이제 포기한 회사가 이제 인텔하고 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니까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반도체 하면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텔 인사이드 이것 때문에요. 네. 최고 기술력은 인텔이고 네. 삼성전자는 왜냐면 이게 CPU니까 네. 삼성이 네. 여기다가 뭔가 CPU 옆에다가 뭐 살짝 붙이는 네. DRAM 생산하는 데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텔이 거기서 탈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실제 인텔이 물리적으로 탈락하게 된 건 제가 보기에는 예. 애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3월에 애플이 예. 이제 그 당시에 태블릿 PC라고 불리던 아이패드를 처음으로 공개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9개월 후인 2010년 4분기부터 미국 내의 PC 판매량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예.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인텔 CPU가 PC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인텔한테는 안 좋은 거죠. 이쪽에는 맥은 다른 걸 쓰는 거죠. 애플이 직접 설계하죠. 애플이 직접 하니까. 네, 애플이 설계한 반도체가 예.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인텔의 전방 산업의 위상이 약해졌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마트폰이 3G에서 4G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4G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판매돼서 집계된 게 예.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던.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러면 인텔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반도체를 잘 만들었냐? 예. 잘 대응을 못했어요. 네, 그럼 인텔은 기술력이 엄청 좋은데 왜 대응을 못했을까? 예. 기본적으로 인텔의 CPU는 24시간 이 전력이 공급된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쓰는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그렇지 않아요. 모바일에 되게 약한 구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전력 구현에 뛰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저전력 쪽으로 구현을 잘하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는 회사들은 주로 퀄컴. 예. 또는 이제 미디어텍 이런 예. 회사들을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인텔이 원래 만들던 CPU는 저전력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한 그렇군요. 그런 반도체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2009년에서 2010년 넘어올 때 태블릿 PC가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폰용 저전력 칩이 유행하게 되면서 예. 이제 퀄컴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그런 CPU라고 불리는 그 저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석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퀄컴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 시장에서 점유율이 50%가 넘었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20여 분 동안 하나금융투자의 반도체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김경미 수석연구위원과 IT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줄이나 비슷한 거 아리나라고 저를 정프로하고 막 놀렸거든요. 제가 대화를 하는데도 들을만한 게 많이 나오죠. 예.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은 김경민 수석연구위원을 제가 이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의 뉴스플로우에 대한 것들을 질문 드리려고 초대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삼성전자에 줄을 대고 있는 부품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굳건히 지켰는데 그들 개별 종목들은 오늘 추풍 낙엽으로 나가 떨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광고 두 개만 들으시고요. 개별 종목단에서 삼성전자하고 연을 맺고 있는 기업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더. 커피 땡기시죠? 운조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운조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병민 수석연구위원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 시간대는 광고를 하면 많이들 나가시는데 거의 안 나오고 계시네요. 반도체 공정하면 전공정, 후공정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위원님. 네. 뭐 아시는 분도 많지만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고요. 네. 보통 전공정은 2개월에서 3개월 네. 걸리고 후공정은 저는 그냥 꽃다발 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패키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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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네. 후공정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그렇지. 수도 있고요. 근데 네. 다만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후공정이라고 하면 예.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고요. 예. 옷을 입고 나면 전기가 밖으로 안 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저희가 뭔가 연결을 해주고 예. 예. 그리고 고객이 쓸 수 있도록 이제 잘 포장해서 갖다 주고요. 중간에 테스트도 하고 난이도 따지면 예, 전공정이 훨씬 어려운 거겠군요. 그러면. 전공정이 공정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디램 만들 때 보통 공정 숫자를 뭐 700개 공정, 예. 600개 공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집에서 혹시 라면 드실 때 네. 그냥 대충 공정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남비에다가 물 넣고요. 끓이고 뭐 라면과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넣고 그렇죠. 네. 휘 젓는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릇에 담는다.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집에서 잡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공정이 확 늘어나잖아요. 일단 잡채는 그 양파나 당근을 다 각각 볶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디램이나 요즘 CPU 또는 요즘 모바일 AP는 기존의 예전 반도체들보다는 공정이 훨씬 많고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전공정이고 후공정은 이제 그거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아, 저는 전공정, 후공정을 잡채와 라면으로 비유해서 하시는 분은 처음 봤는데 네. 정말 속풍처럼 아, 네. 잡채는 안 만들어 봤지만 네. 만들기 싫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런 네. 그런 것 근데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업계 전문가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보통 저희가 공정을 영어로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정 하나, 공정 두 개를 원 스텝, 투 스텝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이게 영어라서 안 다가와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예.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발력이 아니라 고민의 결과군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근데 느껴지네. 네. 근데 네. 그러면 당연히 전공정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소재가 훨씬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후공정은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간단하고 그죠? 종류가 좀 더 적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장비 기준으로 전체 장비 시장이 예를 들어서 1년 기준으로 70조 원이다. 근데 네. 그 중에 거의 90%가 전공정이고 네. 그리고 10%가 후공정 장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거의 지탱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작년 이맘때, 작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뜬금없이 핵심 소재 세 개를 수출 규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오늘 뉴스플로에 있었던 EUV 공정에 들어가는 뭔가도 거기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그냥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소부장 산업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소부장에 속해 있는 소재, 특별히 원래는 예전에 부품 소재 장비라고 했거든요. 네, 네. 저도 그 업종에 좀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 수출 규제한 게 소재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소부장, 그것도 소부장이라는 그 어감도 좋고 해서 소부장을 한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국산화 특히 예, 수입 작년 대체. 하반기서부터 보면은 수익률이 예. 대부분 좋습니다. 굉장히 네. 좋죠. 그래서 네. 뭐 대통령도 가입해서 뭐 50% 나고 뭐 네. 그랬다는 게 소부장 펀드잖아요. 네. 거기 뭐 네. 소부장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중에 그것도 커버리지시잖아요. 네, 네. 그거 그 중에 우리 저 위원님이 좀 눈에 띄는 거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기는 뭐 하고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회사 담당자분들을 좋아하실 수 있고 이제. 언급이 안 된 회사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다라는 뭐 걸 제가 일단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소부장 소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ENF라는 회사고요. ENF 테크놀로지인가요? 네, ENF 네.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연휴 때 네. 자료를 간단히 작성해서 저희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이 회사에 관심이 많냐 하면은 작년에 네. 그 세 가지 아이템
얘기된 것 중에 이제 많이 거론된 게 그 에칭가스 아니면 예. 에칭 케미칼이거든요. 예. 주로 이제 그걸 저희가 공정 중에 뭔가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식각. 네. 예.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저녁 때 집에 가서 샤워하시잖아요. 머리 감으시잖아요. 예. 양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뭐 치약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냥 버블베스 샴푸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예. 반도체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회로를 만들 때 예. 거기 뭔가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없앨 때 저희가 식강용 공정 소재를 많이 써요. 그게 세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되게 비슷해요. 예. 다만 저희가 왜 양치할 때는 약간 좀 섬세하게 하고 예. 남자분들 머리 감으실 때 막 감지 않나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긴 머리였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감는데 지금 짧은 머리니까 1분 만에 머리 감거든요. 예. 그래서 식각은 좀 더 정교하게 세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치석도 제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치실 예. 이런 거 안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뭔가 웨이퍼를 통째로 예. 어딘가에 담궜다가 씻거나 이런 것들은 세정에 가깝고 굉장히 좁은 틈에 있는 거를 정교하게 제거하거나 거기에 뭔가 빨대 구멍 같은 그런 길고 좁은 구멍을 뚫는 거는 다 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 자료를 보면 크게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클리닝이라고 많이 하고요. 세정은 네. 이 식각 쪽은 에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예. 에칭 앤 클리닝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수출 규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소부장 수혜도 있고 또 사실 얘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회사들도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낸드 때문에 그래요. 낸드. 네. 왜냐면 네. 낸드가 옛날에는 낸드 구조가 이렇게 평평했거든요. 네. 평평해서 어떤 구조였냐면은 그 장기판에 그러니까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시다가 바둑판으로 가면은 칸이 하나하나 좁아지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예, 낸드는 평평한 상황에서 그 칸 하나하나를 엄청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좁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바둑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야 되는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평평한 거를 수직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직으로 쌓으면 원래 수직으로 쌓기 전에 평평한 상태에서는 적층이라고 하죠. 적층. 그렇죠. X축하고 네. Y축만 있는데 수직으로 쌓으면 이제 벌티컬리 Z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아, 세 개의 축이 생겼구나 해서 저희가 그거를 3D 낸드라고 많이 합니다. 아, 그게 3D 낸드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3D 낸드 또는 수직으로 쌓아서 vertical 낸드라고 많이 네. 하는데 이 낸드를 그러면 계속 이제 바둑판을 위로 쌓는 거잖아요. 쌓고 나면 이게 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식각이 어려워져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술력이 필요한 네, 빨대 구멍을 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적층이 되면 제일 위에서 이렇게 에칭을 해도 끝까지 다 에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강용 케미칼 또는 네. 식강용 가스 또는 그런 세정용 케미칼이나 세정용 가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ENF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희가 그쪽 밸류체인으로 말씀드린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은 날 자료 작성한 것 중에 뭐 한솔 케미칼도 있고 예. 그 밖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소부장 수혜도 있지만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낸드 적층수가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식각하는 게 어려워져서 수요가 더 커진 그런 수혜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이거는 수가 시스템 있습니다. 반도체나 이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그 파운드리 쪽의 수요는 없습니까? 있는데 가장 뭐랄까 수혜 강도가 큰 거는 저희가 3D 낸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도 해당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14나노, 예. 7나노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예. 간격이 좁아지면 그 좁은 간격에 내가 원하지 않은 물질들을 이렇게 파내야 되기 때문에 예. 역시 또 식각용 물질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강도는 이제 3D 랜드 적층하고 나서 식각 공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식각은 전공정이죠? 네, 맞습니다. 전공정이고 후공정 중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 다 만든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세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하시면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요즘 네. 후공정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후공정도 나름 신기술들이 있는데 그 신기술도 보면은 전공정에서 썼던 그런 까다로운 장비들 비싼 장비들을 써서 후공정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공정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옷을 입히고 나면 전기가 일단 안 통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시 전기가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리로 이루어진 되게 복잡한 미로를 막 만들어주거든요. 그 예. 미로도 저희 생각에 그냥 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쁘게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구리로 된 어떤 회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나오면 또 거기를 또 깎아냅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 전공정에서 사용했던 그 그대로 쓰는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후공정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후공정에서 눈에 띄는 네. 종목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되죠.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예. 지금 이런 공정들이 전공정 장비를 써야 되니까 시설 투자 부담이 커요. 그래서 예. 이걸 누가 대부분 하냐 하면 TSMC나 삼성전자가 대부분 직접 합니다. 네, 그래서 후공정 수혜주다라고 딱 말하기 쉽진 않고 다만 이제 TSMC나 삼성전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후공정들은 그 뒤에 중소기업 파트너들한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삼성전자 후공정 수혜주로는 테스나라는 회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테스나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후공정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그런 복잡한 후공정을 직접 하면서 되게 많이 바빠질 때 그럴 때는 기존에 내부적으로 소화하던 물량이 외부로 많이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생기거든요. 위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대행. 일종의 또 위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후공정 수혜주들은 그런 위탁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컨셉에서 보통 마켓이 커질 때 그러면 후공정 그렇죠. 수혜주들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장비 예. 업체하고는 좀 다르군요. 장비는 계속 출하해 하더군요. 보니까 제가 아는 회사들도 보면 삼성전자 들어간단지가 벌써 10년 됐는데도 계속 출하해 한다고 그러고 10년 그러다가 한방 크게 터지는데 네, 네. 후공정 업체들은 그냥 꾸준하게 뭔가 마켓이 커질 때 네. 수수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보니까. 일종의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도 있는데 패키징은 약간 간의 수공업에 가깝고요. 네. 테스트 후공정은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네. 시장의 파이가 커질 때 좀 좋은 편이고 네. 장비사들은 원래 장비 하나를 개발해서 영업을 해서 매출 나오려면 원래는 5년 이상이 걸려요. 예. 다만 최근에 그 소부장 국산화 때문에 그 5년이 짧아지고 있다. 네. 라고 실제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 저 전방 세트업체 가보시면 네. 정부에서도 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빨리 얘네들 테스트하게끔 해줘야지 네. 그거 테스트 안 해줘가지고 계속 안전한 일본 제품 쓰다가 이 꼴 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얘네들 뭐 장비든 소재든 한번 써줘봐라 이런 거 많이 했다고도 공무원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네. 그런 게 느껴지죠? 가서 일단 보면? 제가 그 사실 소부장 중에 약간 수혜가 좀 적은 쪽이 지금은 아직 장비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장비회사들하고 얘기해보면 1분기, 2분기에 원래 회사에서 사업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시던 실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은 회사 이름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장비회사가 2분기에 저는 매출이 한 2,700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실적이 공시됐는데 3천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 아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예. 그 회사를 2012년부터 탐방을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 추정이 안 맞을까?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아 저희 고객사가 장비를 가져가는데 평소보다 조금씩 더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객사는 그게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일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게 디램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낸드만 그런 건가요? 비메모리만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 주로 비메모리 쪽에서 그렇게 많이 가져갔다. 증설이 실제로 있으니까. 예, 증설이 있기도 하고 원래 비메모리 쪽은 장비 국산화가 많이 안 됐었어요. 예. 네, 근데 뭔가 작년에 그 일본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장비 쪽에서도 좀 더 한국 회사들을 선호한 듯한 그런 것들이 뭐 갑자기 실적이 완전 서프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한 10% 더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1분기, 2분기에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차피 시장이 커지는 것도 반영됐겠지만 어쨌든 이 소부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뭐 이런 것들도 은연중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데 워낙 수출 규제 자체가 처음에 소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확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원래 나오던 수준이 있는데 그 숫자 제일 앞자리가 바뀌거나 이런 회사들은 네. 일단 소재 쪽에 되게 많고 그중에 그래요. 특히 3D낸드 적층한 예. 다음에 시각 관련된 또는 세정 관련된 회사들이 예. 수혜가 많고 장비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조금씩 서프라이즈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뭐 어쨌든 반도체 업황, 반도체 시황의 화제는 비메모리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 네. 쪽인데 네.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 코스닥 업체들을 대표로 꼽는다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이제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코미코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미코는 사실은 이제 세정하는 회사입니다. 그 후공동의 세정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위탁해서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메모리 회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고객사 관련된 것들이 다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공급합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네.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 얘기했고 뭐 또 아시아에 있는 회사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파운드리 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글로벌 몇 개 안 되니까 뭐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이 이제 코미코의 고객사 현지화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현지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도 있어요. 여기서 안성. 여기서는 뭐 여기서 국내 거 할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있고 안성에 법인이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오스틴에도 법인이 있고, 네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화가 된 상황입니다. 닦는 데는 최고군요. 근데 이게 세정. 쉽지 않아요. 저희가 아까 제가 머리 감는 거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정이라고 하면 뭔가 저희가 뭔가 집에서 마치 설거지하듯이 어딘가 이렇게 툭 담갔다가 꺼내는 세정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정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예.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여기 뭔가 묻었어요. 그러면 저기서 물티슈를 뽑아와서 이렇게 닦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부분만 원하지 않은 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다 세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세정이라고 하면 뭐 컵이나 뭐 와인잔 씻는 것처럼 물에 푹 담근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세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고가의 소모품들, 특히 이제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소모품들은 몇 천만 원? 1억짜리 소모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오염된 부분만 닦아 다니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마치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 아침에 화장하다가 예를 들어서 립스틱을 그리는데 여기가 잠깐 삐져나왔어요. 그럼 면봉으로 지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정이라고 해서 물에 푹 담근다 이렇게는 생각을. 비유가 참 섬세하시네요. 아, 네. 저도 지금 잡채도 그렇고 점점 익은색들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분이 방송 재질이 없다고 방송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거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코미코는 원래 메모리 비중, 그러니까 즉 국내 이제 메모리 쪽 세정 비중이 높았는데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들을 이제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코스닥 시장에 있었던 이 세 개 회사는 다 김병민 위원이 리포트 다 쓰신 거죠? 네, 네. 예. 그 리포트는 혹시 저희에게 오픈하실 수 있으면 좀 주시면. 네. 왜냐면 이제 저희도 저희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네. 저희 시내 자료실에 그걸 올려서 다 보시라고. 네. 예. 그냥 우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금투가 뭐 저 넘버원 베스트 저 그 리서치 센터시니까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담당하시는 김경민 위원께서 이걸 다 쓴 거를 저희가 다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서비스 해드리는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시내 자료실에 올려서 김경민 애널리스트께서 열심히 쓰신 자료를 읽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생각 같아서는 7시 반 이렇게 쭉 하고 싶은데 저희가 9시에 또 방송이 있어서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또 너무 부담을 드리면 다음에 또 안 나오시다 그럴까 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죠? 예, 제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 잡으셨죠? 네. 오늘 종가가 얼마죠? 오늘 6만 원이 조금 안 된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업계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과감한 목표 주가 아니신가요? 아, 예. 그 저는 과감한 사람은 아닌데 목표 주가는 과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와 목표 주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목표 주가는 기한이 어느 정도를 두고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6개월 기준이었는데요. 예. 이게 또 리서치 하우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 1년 정도 1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말 정도에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만약에 8만 원 정도 가면 이익단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옵니까? 영업이익 기준인데요. 보통 저희가 EPS 이런 거는 단위를 외우기가 힘들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정도면 연간 영업이익이 한 이제 40
10조 정도. 그러니까 분기 당 10조. 네, 분기에 10조 정도 벌 수 있는 지금보다 한 30% 정도 위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PER이 13배잖아요. 네, 네. 그런데 30% 업이 되면, 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지금 5만 원에서 8만 원이 되면 60% 신장이니까, 네, 네. PER도 신장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까 제가 TSMC PER이 높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삼성전자도 저도 같은 길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냥 네. 여쭤볼게요. 분기당 10억씩 영업이익 내고 40조 영업이익을 낸 상태에서 8만 원 목표 주가가 달성하면 그때 당시 PER이 얼마죠? 대충 계산해보면. 그때 당시 PER이 그러면 1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저퍼네요? 그렇죠. 아니, 그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5만 원에서, 네, 네. 5만 몇천 원에서 8만 네. 원이 가니까. 네. 지금은 13배, PER이 13배고요. 예. 지금 이제 이익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더 나오는데 주가는 8만 원이 되니까. 아, PR이 주가가 8만 원이 되면 그때는 PER이 이제 15배 이상. 15배 예. 이상. 저는 주가가 동일하다라고 질문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네. 15배 되는 그러니까 그 이익단도 증가하고 네. 밸류에이션의 멀티플도 늘어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주가가 이제 8만 원이 되는 건데 네, 네. 멀티플의 증가는 기존의 메모리 쪽에서의 특히 디램을 중심한 메모리 쪽에서의 앞으로 1년 동안 멀티플을 증가시킬 만한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단에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저희가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건 비메모리고요. 예. 전통적으로 비메모리 회사들은 메모리 회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G 시절 되기 전에 4G 시절 때도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도 메모리 회사가 있고 하잖아요. 보통 PER이 10배 정도면 예. 저희가 비싸다고 얘기를 했고 그 기간에 대만에 TSMC나 아니면 미디어텍 같은 회사 보면은 17배에서 20배 사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메모리 쪽에 어떤 위상이 올라간다라는 네. 측면을 강조를 하면은 밸류에이션을 과거보다는 좀 더 높게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0조면 사상 최대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2018년도에 네, 그거보다 네. 약간 높았었던 것 네, 같고 예. 어쨌든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실적과 멀티플의 상승이 앞으로 1년 동안 있을 거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날 들었으면은 제가 더 악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폭락장에 네. 오르는 삼성전자를 보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예. 항상 있고 다만 저도 되게 그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한 3% 급락한 날 이런 날은 저도 정신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미국이나 대만의 비메모리 회사들 옛날 PER 밸류에이션 그런 보시고. 히스토리컬 차트 보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기다려야지.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는데 우리 시청자들의 요구에 이거는 꼭 응해드려야 될 건데 개인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였습니다. 아 오늘 그랬나요? 아니, 오늘이 네. 아니라 네. 그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네, 삼성전자 네. 오히려 매도를 하고 저 하이닉스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애를 많이 먹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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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네.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얼마야로? 저는 하셔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네. 1년 안에? 1년 안에? 네. 근데 좀 뭐랄까 목표 주가에 저희가 일직선까지 가는 건 아닌데 예. 뭔가 아까 메모리 가격 하락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그 이제 반등하는 속도가 삼성전자보다 좀 느리거나 예. 아니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좀 궤적의 변동성이 있을 거다. 네, 그렇죠. 굉장히 밋밋하거나 또는 변동성이 클 수가 아래위를 다 열렸다 네, 이런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끝나고 김영민 아이 소장님 그럼 어떠십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애널리스트를 자주 보셔서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방송에 소질이 없으시다고 거절하셨는데 거짓말을 하셨네요.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 제가 새로운 내용이 준비되면 예. 찾아뵙고요. 저도 항상 뭔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리포트를 쓰시는 분으로 정평이 있으시죠?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위원님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